새로운 세상으로 너와 나의 희망 카드로 빠빠빠빠 서플은 하늘 향해 너의 멋진 날개를 펼쳐봐 미래를 위해 메카니마 고! 고! 언제나 어디서나 맘만은 함께하는 걸 너와 나 하나 되어 빛나는 내일을 만들자 불타는 바람과 힘찬 비상 기나긴 시간 넘어 데미안 일행한테 빼앗긴 스핑크스와 그리폰을 되찾기 위해 나랑 반다이는 데미안과 류에게 다시 배틀을 시청했어. 매직 퍼스트! 파이널 어빌리티! 강철 같은 펀치! 아이어 펀치! 갈고리처럼 할퀴어라! 우크 위! 다행히 스피크스와 그리프는 되찾았지만 그 사이에 어서와 윙라이언 내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함께 찾아줄게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짓이냐 윙라이언 데미안 마침내 윙라이언을 손에 넣었군 윙라이언이 데미안한테 붙잡히고 말았지 뭐야 카이온의 행방 여긴 대체 어디지? 아빠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응, 그래. 윙라이온을 빼앗기다니. 하지만 카이온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 데미안도 윙라이온만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그래. 우리가 먼저 카이온을 찾으면 돼. 아직 희망은 있어. 안녕. 왔어. 주인은 왔어? 아니, 아직 안 왔어. 오늘도 학교에 안 나오려는 걸까? 어제 수업 끝나고 주인의 집에 들렀는데 우리를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았어. 그렇게 많이 아픈 거야? 그게 있지. 뭔가 좀 이상해. 아무래도 아파서 그런 게 아닌 것 같단 말이지. 아픈 게 아니라고? 그러고 보니 주희가 학교 빠지기 바로 전날. 저기 있잖아. 카이온에 대한 건데 말이야. 뭐, 안 하는 거라도 있어?
확실하진 않지만 카이온에 대해 뭔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 생각난다. 그 전에도 카이온을 찾았다고 우리한테 연락했다가 잘못 봤다고 말을 바꿨잖아. 좋아. 그럼 수업 끝나고 주희 집에 가서 확인해보자.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알겠어. 윙라이온은 정말 카이온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건가?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뉴가 카이온을 찾으러 메카니멀들이랑 나갔어. 그래? 응? 왠지 카이온을 찾지 못해도 별 상관없다는 표정이네. 그런 거 아니야. 뉴의 기억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녀석의 기억이 돌아오기 전에 나찬의 친구 중 한 명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까 해. 끌어들인다니? 누굴? 미안해 카이온, 오늘도 아빠를 찾지 못했네. 할 수 없지. 하지만 조만간 꼭 찾을 거야. 그래, 꼭 그래야지. 왜 그래 나영아, 오늘 좀 이상해.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고민이라기보단 걱정돼서 그래. 걱정돼? 주희가 여기 왔다가 널 발견했던 날 그랬어. 너하고 니네 아빠는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찬이란 애한테 널 맡겨야 한다고 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우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착한 사람이 좋은 일에 쓴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거야. 나쁜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응, 그래서 데미안이란 녀석한텐 절대 잡히고 싶지 않아. 주희가 말했던 찬이란 애는 어때? 나도 모르는 애야. 어쩌면 데미안이랑 한편일지도 몰라. 그럴 수가. 왠지 좀 무서운걸. 괜찮아. 난 너랑 있으면 안전할 테니까. 그것만 무서운 게 아니라고. 너 때문이야 카이온을 도착했어. 널 놓아줘야 하는 걸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왜? 내가 무서워? 설마, 말도 안 돼. 넌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메카니멀이잖아. 그런데 쭉 나랑 함께 있으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당연히 좀 더 좋아지겠지. 넌 착하니까. 정말? 하지만 난 네 힘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잖아. 메카니멀에 대해서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 그건 그렇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지금은 너랑 함께 있고 싶어. 넌 아니야? 그야, 나도 너랑 함께 지내고 싶어. 그럼 주희한테 빨리 나와서 학교에서 보자고 전해주세요. 그래,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전해줄게. 찾아줘서 고맙다. 역시 어제랑 똑같아. 왠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지? 이러면 카이온에 대해 물어볼 수가 없는데. 그럼 말이야, 메카니멀을 이용하는 게 어떨까? 아, 그러네! 그 방법이 있었어! 내 도움이 필요한가? 이 집안으로 들어가서 주희한테 카이온에 대해 물어봐주면 돼. 그렇게 하지. 그렇다면 나도 함께 갈게. 너도? 주희는 날 잘 아니까. 그래, 그게 좋겠어. 그럼 바로 출발하지. 방금 엄마예요? 우리야. 너희가 여긴 어떻게 왔어? 우린 찬이의 부탁을 받고 왔어. 찬이 부탁? 그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묻고 싶은 거? 카이온에 관한 것이다. 카이온? 주희가 정말 카이온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까? 스핑크스가 돌아오면 알게 될 거야. 주희가 솔직하게 얘기해 준다면 말이야. 아, 저기 온다, 개구리!
어떻게 됐어? 공주희가 말하길 기다리라 했다. 뭐? 주희한테 윙라이온이 데미안에게 붙잡혔다고 알려줬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카이온을 데려올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어. 정말이야? 주희가 카이온을 데려오겠다고 했다고? 어떻게 된 거지? 우리 짐작이 맞았어. 카이온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저기 공주희 아니냐? 역시 몸이 아픈 게 아니었어. 카이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겠지? 잠깐 기다려봐. 그냥 조용히 주위를 밟자. 뭐? 주위는 우리한테 뭔가를 숨기려 하고 있어. 몰래 따라가면 알아낼 수 있을지 몰라. 그래 알았어. 그럼 들키지 않게 조심하자. 이소벨 안 갈 거야? 급한 볼일이 생각났어. 이따 보자. 이소벨! 찬아, 이러다 주위 놓치겠어. 집이네. 이 집에 카이온이 있는 걸까? 예? 카이온에 대해 비밀을 지킬 수 없게 되셨다고요? 네. 카이온의 아빠가 나쁜 사람들한테 붙잡혔어요. 그 사람들은 카이온도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죠? 카이온이 없으면 나영 아가씨께선...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이 세계가 위험해요. 이 세계가 위험하다고요? 우리 임무는 이 저택에 숨어있을지 모르는 카이온을 찾는 거군. 잘 부탁해. 그리고 들키면 안 돼. 은밀히 움직이도록 하지. 꼭 스파이가 된 것 같군. 자, 가자. 딱 숨바꼭질 술래구만 개괴. 나만 땅을 달려야 하는 건가?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지 개굴? 열려있는 창이 있는지 흩어져서 찾아보자. 그래, 좋았어. 잠깐, 난 어떻게... 그래,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군. 이제 곧 완성되겠는데? 응. 멋진 그림이 될 거야. 정말 잘 그렸어. 고마워. 이 그림처럼 카이온을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하지만 이대로 계속 내가 카이온을 독차지하면... 어? 왜 그러는데? 창밖에... 모르는 녀석이야. 그럼 악당 메카니멀 카이온 도망치자. 아니 왜 허둥지둥 도망치는 건가? 난 너희 편이다. 뭐야, 무슨 일인데 그래? 카이온을 찾았다. 정말? 뭐? 역시 카이온은 이곳에 있었구나. 틀림없이 카이온이었다. 휠체어를 탄 여자애와 함께 있었어. 휠체어를 탄 여자애? 그렇다. 찬아, 어떻게 할래? 문을 넘어갈까? 안 돼, 마음대로 들어갈 순 없어. 알겠습니다. 일단 나영 아가씨와 잘 얘기해 보십시오. 네,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볼게요. 가시죠. 혼자 왔나? 그래, 그렇지 않으면 윙라이온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한 건 바로 너잖아. 난 그저 너하고 얘기하고 싶었을 뿐이야. 위협할 생각 따윈 전혀 없었어. 뭐, 얘기? 배틀이 아니라? 너무하는군. 왠지 섭섭해지는걸. 난 너랑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지고 싶다고? 그래,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 뭔가 통할 것 같았거든. 어때? 잠깐 시간 좀 내주겠어? 진심이야? 그렇다니까. 넌 아직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 난 나찬하고는 달라. 굳이 시간 내지 않아도 그런 건 알거든? 한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게 저예였어? 어떡하면 좋지? 이 집에 있는 걸 들킨 이상 이곳에 계속 머물 순 없어. 집 한번 굉장히 넓다, 개굴. 대체 어디를 찾아야? 찾았다, 개굴! 넌 데미안의 쿠룩이? 뭐? 데미안의? 그래, 난 데미안의 메카니멀이었지만 지금은 개굴! 다리가 아니라고, 개굴!
어디로 갔지? 나군! 나영아! 어? 자, 어서 들어가. 여긴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게. 하지만 괜찮겠어? 서둘러. 나영아, 카이오는? 안 돼. 너도 데미안하고 같은 편이지. 카이오는 넘겨줄 수 없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개굴! 야, 여기 어? 있었군, 개굴! 그러게? 네가 왜 여기 있어? 역시 한패였구나. 어떻게 된 거야? 주희야! 찬아, 너희도 왔어? 안 돼, 꿈도 꾸지 마. 너희한테 카이온을 넘겨줄 순 없어. 난 네가 내 친구가 돼줬으면 좋겠어.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잖아. 난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넌 날 오해하고 있어. 글쎄, 그럴까? 난 네 말을 전혀 믿을 수가 없는데. 나찬의 정체를 알게 된 지금도 나찬이 더 좋다는 거야? 찬이가 미래 세상을 파괴할 거란 얘기라면 난 믿지 않아. 나찬과 함께 있으면 너도 미래 세상을 파괴할 사람 중 하나가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생각해. 그래, 알겠어. 하지만 이건 알아도 난 널 단념한 게 아니야. 널 친구로 받아줄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어. 다 들었다면 알 텐데 나도 너희랑 친구가 될 생각 없거든. 알아. 그래도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데미안이 널 선택했다는 게 짜증나. 뭐야, 지금 날 질투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생각해. 어쨌든 나랑 배틀을 해야겠어. 하는 수 없지. 세력 메카! 너의 힘을 보여줘, 베노사! 메카니멀 고! 가라, 베노사! 독사의 왕! 좋아, 잘 다녀와 유타! 메카니멀 고! 심하다간 큰 코 다칠걸. 봐주지 않겠어. 덤벼라. 펼쳐라 독사의 장막, 코브라의 위협. 저건 뭐지? 어떻게 된 거야? 몸이. 안돼요. 검상 못하게 네 말을 못 한다. 이 정도 공격쯤 수십 번을 받아도 끄떡없어. 뭐라고? 우리도 반격한다. 괴오리처럼 돌진한다. 마하 스피디! 아니야, 믿어줘. 사실이야, 나영아. 하지만 카이온이 말했는걸? 저 메카니멀은 데미안 거라고. 개굴! 내가? 아니다, 개굴! 난 지금은 찬의 메카니멀이다, 개굴! 나영아, 살려줘! 유령이야, 유령이 나타났어! 유령?
저기 유령이야. 난 유령이 아니다. 뭐야? 프린스 콩이잖아. 너희들은 괜찮아 카이온? 그래 괜찮아. 하지만 카이온 오해하지 마. 나야. 어? 넌 하이드론? 아는 메카니몰이야? 응, 하이드론은 믿을 수 있어. 우린 데미안의 친구도 아니고 널 나쁜데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야. 데노사, 지면 안 돼! 암흑의 힘, 어둠의 창! 스피드처럼 튀어올라라. 스프링 점프! 뭔진 모르겠지만 이걸로 날려버려 요타! 폭발적인 에너지! 버닝 플레어! 예전부터 뱀을 키우고 싶었는데 잘 받아갈게. 데미안한테 말해둘게. 너같이 약한 애 친구를 삼아봤자 아무 쓸모 없다고. 그럼 안녕. 뭐라고? 아빠가 데미안한테? 그래, 그래서 우리가 널 보호하려고 온 거야. 그럴 필요 없어. 당장 아빠를 구하러 가야겠어. 카이온. 이봐, 무슨 수로 구하려고. 데미안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있잖아, 지금 막 생각난 건데 넌 이곳에 있는 게 좋겠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만약 카이온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걸 데미안이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 하지만 카이온이 이곳에 있다는 건 예상 못할 테니까 오히려 안전할 거야. 일리가 있네. 그리고 나영인 카이온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럼 아빠는... 걱정 말고 기다려.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올 테니까. 찬이 말대로 하는 게 좋겠어. 카이온, 찬이를 믿어줘. 나도 네가 여기 있었으면 해, 카이온. 나영아... 알겠어, 그렇게 할게. 걱정하지 마. 그래, 믿어. 우리를 믿으시오. 좋았어, 그럼 그렇게 결정한 거다. 다행이야. 나도 이제 마음의 짐을 덜었어. 카이온, 너희 아빠는 반드시 구할 거야. 약속할게. 설마 네가 연락을 해올 줄은 몰랐는걸? 무슨 바람이 분 거지? 데미안 나하고 손잡으려고. 왜 데미안이랑 이소벨이 함께 있지? 설마 너도 데미안의 매력에 푹 빠진 거야? 당장 이소벨을 찾으러 가자고! 이유를 직접 물어봐야겠어! 찬, 단념해! 이소벨은 이제 우리 편이야! 그래서 나찬을 배신한 거야? 허닝 메카드 W! 다음 이야기! 이소벨의 배신! 메카니멀 고!